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말씀 제목이고요. 이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그 위대한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들이 이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마라톤 경주에 구간 구간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번호표를 달아주셨다. 제가 그렇게 정리한 바 있는데요. 이 구간별로 주시는 번호표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허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어느 구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승점까지의 구간의 그 번호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발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달고 뛰었던 사람들은 노아의 때든지 아브라함의 때든지 제일 마지막 구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흥의 기회를 맞고 전성기를 경험했던 그런 교회의 시절이나 아니면 처음에 정말 척박했던 광야 같은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 명 예수 믿고 세례받기가 그토록 어려웠던 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값어치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의 결론과 같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번호표를 가지고 뛰면서 역시 이 코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뛸 것인가? 열 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 아홉 가지는 항상 내적인 것입니다. 환경에 달려있다면 코치는 할 게 없습니다. 날씨 봐라, 기분 봐라,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리고 길을 봐라, 상황을 봐라, 그 얘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황주의자,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팔이 굵은 사람이 잘 노를 저을 거고 다리가 긴 사람이 빨리 걸을 겁니다. 눈이 빨리 회전하는 사람이 기회를 포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두려워하고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갖게 하셨기 때문에
아홉 가지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바로 Christian ethics, 우리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얘기를 아주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의 영적 원리가 없으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 완전한 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셨느냐? 제가 그 얘기 이미 했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은 범법자밖에 될 수 없었어요. 그런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누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소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권리가 말소되었구나.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은 권리가 말소되어서 비참한 죄인으로 서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바로 그 엽전 두 푼을 들고 서 있는 과부와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 세리의 그 통곡과 애통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그 성소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고 가른 사이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근거입니다. 그냥 좋은 일 많이 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뭐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 22년 동안 제가 신학에서 윤리를 전공한 아이러니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윤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주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네. 필라델피아. 요즘 세상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료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계속하라는 말은 멈추지 말고 일관되게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변덕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의 교제를 계속하다 보니까 자꾸
물리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것은 인간의 편벽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에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향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밀어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미성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눈빛을 더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주님 십자가 안에서 낮춰야 하겠습니다. 성도와 이웃과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인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용납의 방화벽을 낮춰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스승의 심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에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잡한 마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마음들을 가지고 착잡한 마음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하나 딱 찢어서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조그만 고집 가지고 있으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용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의 필터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태백산 이쪽 사람 싫고 저쪽 사람 좋고, 한강 이남 사람 좋고 이북 사람 싫고, 뭐 또 피를 걸러서 피 분류해서 이쪽 사람 싫고 저쪽 사람 좋고, 요즘은 또 MBTI까지 생겨가지고 뭐 이런 성향 좋고 저런 성향 싫고, 그러다 보면 아무도 남지 않는 기괴한 인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십자가의 기준으로 바뀌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합시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아마 저도 꽤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기고 흘려보내고 베풀고 그리고 마음을 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대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호스피탈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유럽의 허브 중에 하나인 곳에 있다는 것이 대접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물론 성가신 것도 있고 꼭 그래야 될지 모르는 일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마지못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떠넘겨져서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눈물겹고 내가 함으로 빛이 나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잘 구별되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영광된 섬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떠넘겨져서 섬기는 일이 될 것인가, 이걸 구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죄론에서 양육 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죄의 뿌리는 같다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섬김의 뿌리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뭐 그렇게 빛도 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계속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떠난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상은 같다고 믿습니다. 또 이를 신실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과 또 주님의 상을 받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교회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됨입니다. 어머니 됨. 계속 흘려보내면서도 그러나 상처와 빼앗긴 마음이 보상되는 그게 어머니 됨입니다. 물론 그 가치를 잊어버려서 빼앗긴 마음만 가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그 기억 안에는 빼앗길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 그 사람은 그냥 빼앗긴 마음이에요. 윗사람, 이거 빼앗긴 마음이에요. 아니면 가진 사람, 이것도 빼앗긴 마음이에요. 가졌으니까 주고 흘려보내야 된다, 빼앗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어미의 마음, 이건 빼앗길 마음이 없어요.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거기다가 또 얹어서 주고 벗어서 주지만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어미됨의 의미. 그래서 모교회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모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를 치고 흘려보내고 끊어서 보내고 나누어서 보내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고요. 저는 담임 목회자이니까 이제 자꾸 그런 통로가 돼서 섬길 일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또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섬기는 일에서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한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섬김이라면 이를 통해서 제가 제 일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검열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있어서는 섬김은 하고서 욕먹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섬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쉬운 입장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보통 아쉬운 것인데 섬김의 심리학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쉬움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상처받기 쉬운 것은 섬김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섬기는 사람도 뭐 상처가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받는 사람이 훨씬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역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아쉬운 입장에 서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이상 섬길 때 그 자세와 또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건 어렵습니다. 한 번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풍성하게 섬겼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할도리는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덤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만 못하게 되면 역시 빛이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양이나 물질이 들어간다면 뭐 돈의 액수나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섬기는 것의 중요성, 또 우리가 거기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체 교회만을 위한 섬김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예배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아니죠. 우리의 기회, 우리의 그 기호와 어떤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나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면 다 전문가 수준의 사람도 많고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들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포함 모든 디아스포라들의 교회들이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섬기는 일들은 대부분 밖으로 향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지치거나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이
계속하라, 잊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는 것은 아마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잊지 못하 잊어버리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도 많아서 잊어버리는 것도 있을 거고, 마음이 없어서 잊어버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계속되는 것이라서 이번에는 잊어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천국은 디테일입니다. 아주 작은 약속에 성실하고 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심정이고 모교회입니다. 어머니는 세상 구하는 일에 무슨 뭐 억을 1억을 후원하고 그런 거를 모릅니다. 떡 하나 손에다가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있고 또 변함없습니다. 예. 밥 한 번 또 고기 한 번 국 한 그릇 더 주는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어머니 됨을 또 모교회 됨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서 일수혜자가 되지 않는다. 당연한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아쉬운 입장에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남는 것이 없다. 예, 이것은 섬김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관계적인 것이든지, 섬김은 오직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지겨워하거나 짜증스럽거나 아니면 마음이 높아져서 아쉽지 않은 처지에 있거나 그러면 섬김은 100% 빛을 발합니다. 그러느니 안 하겠다. 좋은 태도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섬김은 군더더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냥 사는 거고 섬김은 양념이다. 그게 아니고요.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섬겨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 믿음 부족해서 내 믿음 지키기도 벅차요. 그래서 섬김의 일이 하나도 없다. 한 주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데도 섬기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어있는 상태,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예,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섬김의 이야기들만 무성하게 되면, 예, 이제는 가시가 많은 공동체가 돼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또 계속해서 대접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기에는 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섬긴다. 마치 우리가 어떤 섬기는 단체의 직원이 돼서 섬기는 거, 저는 그건 빛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구조적이고 직업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섬긴다고 할 때도 제 몫이 있는가를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떡을 한 마를 맞춰가지고 어디다 주는데, 물론 우리가 품을 팝니다. 주문도 하고 가져가서 인사도 하지만 그 떡 중에 내가 한 떡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섬김은 의미가 있어집니다. 예, 회사 떡 돌리는 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가 섬기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런 그것은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몫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정의와 공평의 원리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지만 인격적인 것은 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몫이.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1년에 뭐 회계 결산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퍼센트를 잘 썼느냐,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몫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아마 국가의 경제 규모가 크면 조 단위가 막 넘어갈 텐데 국가 경영을 잘하는 공무원과 공직자들은 경영만 잘하는 사람이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카터 대통령이나 잘 섬겼던 많은 리더들처럼 그 자신이 실제로 잘 섬긴 사람들, 그들이 국가 경영도 잘하고 또 국가 경영이나 공동체의 경영이나 또 회사의 경영에서도 분명히 표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성도 여러분, 또 앞에 있는 교역자와 모든 앞서 있는 장로님과 리더들 여러분, 품만 팔지 말고요. 나의 몫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품을 팔았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섬긴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어려운 겁니다. 섬기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교육자 수련회 다녀와서 식사하면서 뉴스를 켰는데 또 한국의 소방관 순직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뭐 아마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자꾸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남 탓하고 또 마음이 높아져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기준이 끝도 없이 높아져가지고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게 된 사회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 젊은 소방관 둘이 순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조대 교회를 자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소방관의 순직이 또 그걸 가지고 왜 불이 났냐, 뭐 늦게 했느냐, 정말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자기를 희생하고 직접 섬기는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고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고 섬기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처해서 자원해서 돌보는 성도들이 계속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물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몫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없는 거예요. 그 빈 틈이 있어서 없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지 않으면 늘 섬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자원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명하시고 거기에 구체적인 나의 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로형 목회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있나요? 결제만 하는 목회자도 있나요? 그런 회사 CEO도 있나요? 결제만 하는 CEO가? 그 회사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기 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섬기는 자리가 분명히 있지 않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로마 교황이든지 아니면 어디 뭐 유럽의 연합체의 총재이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은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섬기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한마음 교회에 와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된 표현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 다시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구체적으로 주의 일을 섬기는 일에 물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하도 많아서 저는 이선이에요. 아니요, 영원히 이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도 이선은 없어요.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구체적으로 나서고 나의 몫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왜냐하면
불끌 일은 계속 생기거든요. 아픈 사람은 계속 나옵니다. 자녀들은 계속 성장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 주님 만나야 될 사람들은 계속 있습니다. 먼저 믿는 일이 섬기지 않으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여 어찌할꼬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거라 말랐도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리지 않는 사람들, 지치지 않는 사람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니 디아스포라, 정체 없으니까 디아스포라, 그리고 광야이니까 디아스포라, 모두 다 사양입니다. No thanks.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고 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저희가 오늘날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많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구좌를 준비하고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니 할 일이 왜 이리 많아요? 그렇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 보세요. 돈 버는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 돈 벌 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버는 사람은 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돈이 다 보인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열 가지, 백 가지, 천 가지의 돈 벌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일이 열 가지, 백 가지, 천 가지가 넘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구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귀찮은 일이 아니라 영광된 일입니다.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제도 공항에서 이렇게 가면서 집으로 오면서 한 제 아내가 저를 픽업하러 나오면서 5번 고속도로에 아마 작은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밀린다. 이 밀리는 게 아니에요. 15분 늦는 게 밀리는 것입니까? 예. 한 15시간은 밀려야 밀리는 거지. 예. 프랑크푸르트 차가 밀리는 법도 없고 집에 올 때 딱 10분 걸렸습니다. 예. 공항에서 집까지 10분 걸리면 가는 데는 이 세계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없어요. 런던에도 없고 파리에도 없고 이태리에도 없고 한국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어디에도 없어요. 네. 그래서 세상은 그냥 너무나 지루하고 편하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눈을 들어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가 보면 불편하고 어렵고 또 박해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몫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 4절은 결혼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오늘 말씀의 특징은요, 계속하라, 잊지 말아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것은 계속 진행형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생명의 빚진 자로 살면서 우리가 거저 받은 값주고 사신 생명을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자답게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에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또 하나하나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라, 물리지 말아라, 물러서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아쉬운 입장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아라. 그리고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고 음란한 생각 품지 말아라. 또 돈에 매이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것은 심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물질 생활을 족하게 쓰라, 족하게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예, 인색하다는 것은요, 부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다 보니까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은 것은 물정 모르고 펑펑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부요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복 주시는 줄을 저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족한 줄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없다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자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족한 줄로 여기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희가 자원합니다. 또 자원하겠습니다. 또 자원하겠습니다. 또 자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복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복 안 주시면 여러분 자식들을 복주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담대히 말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5절 6절은 같이 붙어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면서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것은 헐리우드 영화의 재난 영화의 영웅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예, 우리가 주의 권한에 참여하는 사순절을 2월, 3월, 4월 초까지 갖게 됩니다. 예, 그때 우리도 주님의 일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비참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권리도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모든 일에 열일에 자원합니다. 그런 복된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교통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 살면서 힘들다 말하지 맙시다. 예. 물가가 뭐 변동이 있고 전쟁 통해 뭐 가스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도 사실 우리의 생존에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도 힘들다고 말하지 맙시다. 네. 10대들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에서 자꾸 아프다 아프다 말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고 또 쓰임받으면서 이제는 좀 쉬세요. 그런 얘기만 귀에 크게 들리고 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에 대해서만 묵상하면서 세월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건강해야 합니다. 영과 육은 건강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움츠러든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쉰다는 것은 그런 거죠. 가만히 있으면 몸이 갑자기 막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할 때 너무 힘들다고 늘 말하고 혹사한다고 말하는데 운동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막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몸이 나빠졌기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고 그 몸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 능력을 가져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몸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60대가 20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상엽 집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폐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 점점 예, 노화 속도도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유가 충분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완전수를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절, 8절인데요. 이것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7절, 8절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17절에
내일 말씀이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이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예. 즉 모든 책임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자기의 몫이라고 또 자기가 아쉬운 처지에 있는 입장이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인도자입니다. 예, 인도자는 예, 건물주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확 내쫓아버리는 예, 그런 건물주가 아니라 바로 어미의 심정인 것입니다. 자녀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함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 태아가 놀라면 엄마가 놀라면 태아는 얼마나 더 놀랄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또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결말에 주의하는 성경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그들이 어떻게 보았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실의 결말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가? 돌아갈 곳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번에도 우리 다른 교회하고 교역자 수련을 하면서 또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히 부교역자들의 경우는 자꾸 오고 가고 돌아가고 뭐 상황이 그렇고 사정이 그렇고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무엇인지는 생각해보라. 목적지가 무엇인지 발뻗을 곳이 어디인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타겟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역자이든지 성도들인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도자이죠. 그래서 행실의 결말, 목적지를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 가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핵심적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머리털이 하얗고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경성하신 예수님,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가 비친 젊은이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느끼고 만났을 때로부터 주님을 알고 더 알게 되고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만세반석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을 세월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변함없는 리더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동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하라, 잊지 말아라, 생각하라, 귀히 여기라, 적한 줄로 여겨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네. 본받으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할 말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우리는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윤리와 미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믿다가 낙심하고 섬기다가 뒤돌아서고 약속하고 잊어버리는 여러분 그것은 비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외인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기질로 여기고 또 인생의 정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심정을 가져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달려나가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또 산위에 독려된 성도들, 빛과 소금이 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